주세요. 시트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좀 잘 잡아주긴 하네. 아, 확실히 반응이 그냥 노멀도 되게 좋네. 얘는 벌써 엑셀만 이렇게 반응을 봐도 노멀에서 잘 나가는 건 딱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얘가 LSD가 달려있어서 코너링에서 잘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브레이크 담력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i30가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 야, 이거 뭐 70인데 우습네? 그냥 껌이네 여기. 서스펜션도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방지턱 넘으니까 그렇게 막 팡 튀지도 않고 잡소리도 별로 없고. 차를 잘못 만났네 이거 앞차를. 약간 뒤에서 이렇게 뭐 엑셀 반응도 그냥 즉각즉각으로 바로 오는 게. 와, 가속력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코너 돌 때 딱 잡아주네 완전. 와, 그러니까 이게 코너에서 좀 당겨도 별로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뭐 사장님 그냥 드라이브 나오셨나 봐. 약간 운빨이 있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 미션 반응 완전 최고다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빠르다. 와, 이거 진짜 현대자동차 진짜 칭찬할 만해요 정말. 아, 미션 반응이 이렇게 빠르다고? 코스, S자 코스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놀래네 진짜. 이거 진짜 와, 타보면 무조건 진짜 사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이거 봐봐봐. 이 소리 들으려고. 서킷 안 가면 그냥 일반만 써도 되겠다. 방향에 따라 좀 밟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브레이크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현대차가 이런 거 만들면서 정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